언니, 아니 내가 온 건가? 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막 집에 도착해가지고 제 잔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줄래요? 아, 반갑습니다. 위버스로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면이 있나? 잠시만요. 자, 보자. 만들어 보자. 아우야. 자, 여러분들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거의 없네, 뭐. 딱요 정도. 자, 많이 섞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굳이 위버스 빨리 와도 되는데 자 이래 왔냐? 바로 제 솔로 앨범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가우든. 자, 축하의 의미로 여러분들과 한번 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좋습니다. 앨범명이 골든이죠. 네, 골든 황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뭔가 저한테 수식어가 되기도 했었고 또 제가 뭐 골든 클로젯이란 것도 있었고 뭐 예능에서 황금이라는 시를 또 쓰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시점이 좀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골든타임이라고도 또 생각이 들면서, 앨범명을 딱 골든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앨범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네, 무려 이제 3D와 7 클린 버전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버전 포함해서 총 11곡이 될것 같고요. 원래 솔직히 말해서 EP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열심히 그냥 무지하게 그냥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정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리스닝 파티 할 때도 계속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앨범에 관련된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퍼포먼스가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모든 그 메인 타이틀곡이죠, 타이틀곡은 어쨌든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 거기는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빨리 하루빨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목을 갈며 몸을 갈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연습하면서도 또 느끼는데, 참 많이 죽었다. 네. 예전에는 좀 아니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안무를 하다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이 힘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노력을 안할수 없으니까 최대한 할 거고 아무튼 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드디어 참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앨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야 제 앨범을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로 된 많은 곡들을 좀 들려드릴 수 있다는 이 시점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면서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좀 피곤하다. 피곤합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뭐 세븐도 했었고 3D도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앨범 타이틀이 저는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뭐 멋있다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예,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할 얘기는 다한것 같고 감기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좀 무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앨범 딱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되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깔고 들어가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형 바이브로 알죠? 브로 바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cheer up, cheers.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야 잘 아니 모르겠다. 아니 약간 졸려요. 왜냐면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었고 오늘 또 빡세게 연습을 하고 왔었어가지고 앞으로도 남은 스케줄을 좀 헬이라 걱정이 많이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사실. 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기 링겔 맞고 왔어요. 링겔 맞고 왔어요. 좀 체력 보충 좀 하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제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스트레스 받는 건 전혀 없으니까 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피곤하다. 정구가 잘해요. 예,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그만큼 또 노력해야죠. 정국 태현을 사랑하냐고 태현이? 우리 투바투 태현이? 태현이랑 안 그래도 오늘 짤막하게 또 연락했는데 태현이 참 예의 바르고 귀여워. 귀여우면서 또 약간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아마 나보다 아는 것도 더 많을걸? 나는 그냥 공부 때려치고 그냥 이길만 했으니까 머리에 든게 딱히 없어가지고 태연이 아주 좋은 친구지. 카리스마 있어. 하이볼 마시고 있습니다. 하이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전정국 여자친구입니다. 너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응? 아이, 너등게 없다고 한 게. 그냥. 아이, 그 가방끈이 짧은 건 사실이니까.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할걸요, 아마. 내가 좀더 아미들 내가 좀더 사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라고? 선생님들한테 수업 중단하라고 하면 안 돼? 수업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수업 개념이 아니라 연습 과정 자체가 실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반이 있어야 약간 뭐 시험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디 연습도 실전이라 내 셔츠 벗으라고? 야, 이 자식아. 이 음란마귀야. 아, 그런 건 그냥 딴 데서 봐. 왜 나 가지고 그런 거야? 민망하게. 아니? 그리고 여기 나 최근에 이제 이거 잡지 받음.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힙합 부분, 힙합 장르. 아, 좋다. 그래도 앨범 그 발매 공지가 이제 떠가지고 좀 약간의 후련함은 있네. 되게 아, 빨리 아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야, 그래도 여기는 피부가 되게 좋게 나온다. 나 지금 피부 장난 아닌데, 막 흉터도 되게 많고, 이 조명이 빨개서 그런가? 흉터랑 조명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좀 가려지나 봐. 오케이, 라이브는 이제 이 색깔이다. 지금 동시통역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위버스가 답변이 좀 느려서 대답만 좀 해줄 수 있어요? 동시통역이 되고 있나? Yes or No 이렇게만 해. 아, 통역이 안 되면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내 목소리가 지금 안 들려? 그건 아니잖아. 다 지금 얘기하는 게, 와, 이게 위버스가 그 채팅이 진짜 느리네. 한 10초 있다가 올라오네. 1. 오, 한 10초, 13초 정도 있다가 올라오네. 그렇구만. 틱톡을 지운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재미삼아 올렸다가, 아, 그래도 내 틱톡에는 좀 멋있는 춤이나 뭐, 그러니까 춤 챌린지나 아니면 커버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웠죠. 근데 또 그거를 퍼서 잘저 돌아다니게 하더라고, 아미가. 아무튼 내 틱톡에만 없으면 돼. 안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스토리에 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 오늘 세븐틴 정한님의 생일이시구나. 저 정한님 따로도 몇번 뵀어가지고 정한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노래할 수 있냐고? 내가 스피커를 이쪽으로 옮겼어. 그래서 이제 노래할 수 있을걸? 왜냐면 저기 멀리 있던 거라서 이제 내가 들려야 되니까 스피커를 크게 키웠어야 됐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으니까 뭐 내가 한 살짝 사부지게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얘기 없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영어로 대화하자고. Let's talk in English. Nah. 어려워. English is so difficult. 댓글이 많이 느리긴 해. 이게 그 스테이션 헤드의 좋은 점은 즉각적으로 아미들한테 반응이 오고 위버스는 좀 느리네. 이게 근데 동시 통역하고 있어서 더 느린 걸 수도 있어.
Korean is sexy. 그치, 한국어가 제일 나는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 약간 뭐 다른 언어를 뭐 잘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언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가 참그 표현의 방식이 참 많은 언어인 것 같아. 너무 다양한 언어인 것 같아. 그래서 참이 한국어를 만든 여기 세종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영어 뭐 이제 다른 언어를 이제 해석을 할때 보통 이제 해석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석가들마다 뭔가 특색이란 것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약간 다 질감이 약간 달라 버리니까 곡 해석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다 하나같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보면 신기하고. 내가 진짜라면 웃어보라고? 이야. 아, 이거 다 됐다고? 알았어, 나 이제 술을 먹여버리네, 아미들이. 있는 거다 마실까? 컵홀더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컵 받침대?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물티슈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 섞어서도 흘려서 밑으로 다 흡수가 되니까 아주 좋죠. 데킬라를 곁들인 음료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데킬라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샴페인 플러스 테킬라 no 가요. 나 가버려요 그냥. 나랑 마시고 싶어? 뭐 주소 불러줄까? 나내집 주소 다 알걸? 다 올라와 있잖아 이미. 내 주소 다 알잖아. 유튜브에 치면 나올걸? 아마.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지.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난 그냥 내 앞만 바라본다. 아미들과의 미래만 보면서 달려가겠어. 그런 건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 하, 그럼 뭐 노래라도 틀까? 집 주소 진짜 불러줘? 근데 진짜로 찾아면 안 된다.
지금 트는 노래가 우리 이제 3D 활동할 때 3D 활동할 때 같이 활동했었던 댄서 분이 추천을 해줬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어요. 21이라는 곡인데 좋더라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쉬자. 내가 틱톡 그 찍는 장소가 여기에요, 여기. 뭔지 알아? 여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카메라가 따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는 거야. 이렇게 추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편집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하.
Yeah, Thursday. 배를 하기 to be surfed. 나 몸만 너무 고기. Suck out the music. 이미 니니 많이 먹. 춤추는 아기 flow. Keep my passion, I gotta go. I'm still. 10일에 자꾸 걱정 내 형아 밑줄을 밟고 매미 학봉 끝이 없는 학습 부딪히고 넘어지는 오는 작품 이 빛이 서로 make you move make you mind make you right 또 누군가의 every sign 그게 너의 손에 반 삶의 이유 삶의 나 보통 여건 help with you 좋았다.
아 힘들어. 좀만 쉬자. 아 힘들다. 진정해? 알았어. 아 그래 씨. 오케이. 멤버들 대표곡 정도는 가져야지. 그 다음이 보자. 해보려다가 재미없을 것 같아. 뭐 해보려다가 재미가 없을 것 같네. 어때 나의 빌드업이? 이게 바로 빌드업이란 거야. 여기서 꼬아주면서 여기까지 왔어?
don't know who you are. Reaching for the star. Yoksi, 마무리는 술이 없어. 알코올. 참치? 아, 야, 진영 노래는 왜 슈퍼 참치야? 아, 이거 피부과 갔다가 귀에 뭐 붙여줘가지고. 근데 내가 오래 붙이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3D? 3D 힘든데. 산토리 위스키 있어? 지금 산토리 위스키를 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다. 손. 지금 산토리 위스키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손. Put your hands up. Yeah.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어머, 집에 두 개 있다고? 그럼 우리 집 경비 아씨한테 좀 맡겨줘. 아니야, 장난이야. Get my submit row. Fantasy at night. I never stop. Never stop. Oh yeah, oh yeah. Not yet, not yet. Free. 내 시험인데 행운을 빌어주세요. 스트레스가 날 죽인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Don't stress.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잘 보실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미가 뭔지 보여주라고. 아미의 힘이 뭔지. 아, 예.
아 맞아 1절밖에 없잖아.
확실히 이 노래가 진짜 맞나 보다. 통했어? 하게 하소서 every day and night. 내일 첫 비행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이 컵 별로 안 큰데? 손만 해 손 별로 안 커. 딱 여기 센터. 민규 머리 잘랐어? 민규 머리 잘랐대? 사진 찍어도 달라야 되겠다. 던 지금 호비 형 노래 들었고 지민 형 노래 들었고 태영이 형, 진영, 그다음 남준이 형, 그다음 슈가 형 남았네. 남준 노래 좋죠. 좋아요. 멤버들 노래 전부 다 좋아요. 멤버들 색깔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정국 씨는 2025년에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전원이, 멤버 전원이 처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뭐겠어요. 빨리 앨범 만들고 빨리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보러. 그거 말고는 길이 없잖아. 그게 1순위가 돼야지, 당연히. 그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다 모였을 시점부터 시작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죠. 그게 맞죠.
그래, 막 본부하지도 좀 하고 그 인더습도 하고 어째 이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음 해요. 각자 뭐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고 갑자기 그래. 각자 막 이제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기고 막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그건 저 포함이죠. 근데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힘이 되고 싶어서 아니 뭔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그 이 지금 이 직업을 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 뭐야 아이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유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유라고요. 이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뭐해, 잘나서 뭐해. 그럼 내가 잘났다고 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줬던 그 바탕들을 그 많은 물건들을 다 없애버려? 그거 그렇게는 못하지. 저는 1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쩌다가 얘기가 나왔지? 야, 2025년에 뭐 하고 싶냐고부터 시작했다. 그래 그거지. 일단 최대한 빨리 또 새로운 거 내. 멋있게 돌아와. 이제 멤버들 포함해가지고 뭐 대략 뭐 한 2년에서 뭐 그 정도 뭐 지났다 쳐. 근데 또 꿀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뒤처지지 않고 또 누구보다 멋있게 BTS를 응원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짜치지 않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더 멋있게 돼야지. 그럼 뭐 해야겠어? 단련해야지. 단련하고 노력하고 앨범 딱 내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아미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일곱 멤버가 못한 얘기들 그런 거 풀면서 촬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귀띔도 해주면서 딱 여러분들이 보게끔 해주고 야 BTS가 이런 팀이구나 어이? 그런 거 딱 보여주고 그거 말고 없죠.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멤버들이 각자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도 돼. 아니 우리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해도 돼. 이제 어쨌든 챕터 2가 시작이 됐잖아. 시작이 됐으면 근데 1순위가 당연히 우리 멤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1순위는 무조건 일단 단체가 먼저인 거. 그거는 뭐 옆에서 누가 아무리 욕을 하던 뭐 진짜 막 돌멩이를 던지던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멤버들이 또 어쨌든 또 그 시간이 세월이 많이 지났다 보니까 멤버들이 분명히 또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나 나도 하고 싶은 얘기나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게 분명 생길 거야.
그리고 뭐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멤버들이 또 뭔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지. 예, 그런 거는 이제 2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도 이제 단체로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멤버들이나 저나 항상 그거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지. 뭐라고? 잠시만. 아, 못 봤어. 이거 되게 웃겼는데. 그치. 방탄이. 근데 순서는 그게 맞아요. 아미가 있으니까 방탄이 있는 거. 방탄이 있어서 아미가 있는 거는 성립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미가 있고, 아미가 있기 때문에 방탄이 있고, 방탄이 또 뭐, 어쨌든 저는 뭐 제 자신도 그렇고 멤버들도 다 멋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미들이 응원을 해주고 사랑을 보내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거지. 야, 씨, 팀 얘기하고 있는데. 전지민? 아, 지민이 형이랑 나랑 합친 거야? 아, 맞아. 이제 휴강 노래 틀어줘야지. 엉남준 곡 잘 들었어. 역시 멋있는 인간이야. 이 노래는 하이감 틀어줘야지 또. 들려요? 야, 어떻게 멤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음악 색깔이 다를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진짜 다 난놈들인 것 같아. 진짜 잘났어. 잘난 사람들인 것 같아. 내가 그 잘난 사람들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내가 막잔하고 끌 거예요. 알지? 윤기 형이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왜 해금 챌린지 안 해주냐 이러면서. 나 너는 해줄 줄 알았다 이러면서. 형, 그 제가 따줄게. 내 안무 따줄게. 조만간이 아니라 조만간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내 틱톡에 올라간다. 내가 해줄게. 형이랑 같이 못해도 내가 해준다. 여기서부터 너의 어디가 제일 빡세냐? 나 제일 빡센데 해줄게. 제일 빡센데. 윤기 형 약간 삐져가지고. 야, 종구야. 야, 준준구. 니는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세금 안 해주노? 해금 춤 어렵죠. 어려 보이더라. 하지만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Say my name. Say my name.
내가 누굽니까? JK 다 하지 나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토일렛 레스룸 렛츠고 나 여기 땀 짜고 있는 거 왜 얘기 안 해줬냐? 이 보여요? 이거 다 땀이야. 나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땀 엄청 흘리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 위해서다. 다 마셨다.
알겠죠. You know I get hot, hot, hot.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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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t fake it. You give me brand new emotion. You got me drinking that potion. Let's go. So if you're ready, and if you'll let me, I wanna see it in motion, in 3D. You won't regret me. Champagne confetti, I wanna see it. In motion, in 3D. Cause you know I like it, girl. I'm on my Jungkook. Take a chick off one look, and when they get took, they don't ever get untook. When I seen that body, you would think it was a dead body. The way I told my boys, come look. I used to take girls up the Stony Brook and steal their hearts like some crook. True story. Now when I hold somebody's hand, it's a new story. All my ABGs get cute for me. I had one girl, too boring. Two girls, who's cool for me? Three girls, damn, who's horny? Four girls, okay, now you horny. I'm loose. I done put these songs to good use. I done put my city on my back. So if you're ready, and if you'll let me, I wanna see it in motion, in 3D. You won't regret me. You won't regret me. Shaving the fatty. Hey. In motion, in 3D. Show it to me, girl, now. Speaking of bucks, I got those and ask for fucks. Well, not those and ask for thoughts. What do you want? Weaver, live 였습니다. I just want to meet you in the physical and see if you would touch me. 감사합니다. 안녕. Bye. Bye, guys. See you next time. 밤에 뭐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저 살 빼야 돼요. 아니, have to do 다이어트? 어허? You know what I'm saying? 좋았어요. 좋았어요. It was fun. Thank you guys.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앨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미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